야, 골프 재미있어요, 그래? 응? 네, 재밌어요. 제가 시작했거든요. 아, 몇 학년 때? 중1 때요, 그때. 중학교 때? 네. 좀 늦게 시작한 거네? 좀 늦게 했죠. 5살 때 하는 애들도 있고, 그러니까. 좀 늦게 안 돼, 이제. 저 1년 만에 1번 쳤어요. 1년 만에 1번 치고. 1년 한 2, 3개월 만에 수원도를 친 거예요, 시합 때. 야, 신동이다. 뭐. 신동이지, 네. 그럼. 안녕하세요, 김동훈 프로입니다. 골프 다이제스트 시청자 여러분,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까 이렇게 걸어갈 때 상당히 무서워했는데 좀 겁이 많은 편이에요?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 좀 어때요? 제가 겁은 없는데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. 한국 오픈에서 아마추어 때 버바슨 선수 한번 친 적이 있어요. 멀리 치긴 하던가요, 그 당시에도? 네, 그 당시에도 되게 멀리 쳤는데 처음에는 중후기 좀 들어가지고.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가장 좋았던 순간, 우승한. 우승? 네, 우승한 순간. 그럼 가장 좀 아쉬웠던? 아쉬웠던 순간은 그 매경 오픈 때 제가 2등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었어요. 그때 우승자 누구였죠? 유현우? 네, 유현우 프로 우승했는데. 그 아마추어들이 벙커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? 벙커에서는 일단 헤드 열고 강하게 스윙하는 거.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일단은. 네,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. 김프로도 그런 마인드로 벙커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합니까? 자신 있죠? 좀 넣으려고 치죠. 넣으려고? 일단 올해 무엇보다도 일단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쇼게임을 더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. 25인데 체력이... 우리 같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. 좋아하는 연예인은? 요즘 대세인 클라라? 네. 클라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클라라 좋아해요?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일단 뭐. 만약에 클라라가 골프를 하면 레슨을 해줄 의향이 있어요? 그럼요, 당연하죠. 당연히? 네. 올해는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많이 준비도 하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상금왕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고요. 골프장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타이틀리스트 치면 한 기프로 치면 한 290만 배 칠 수 있는 거예요? 타이틀리스트 클럽 쓰면? 보장은 못해? 네, 치기 힘드실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거 들어가요? 치기 힘들 것 같다는데?